전부터 롤을 한번 해보고 싶었지만 너무 고인물이 많은 유명한 게임이기에 큰 마음을 먹고 이제야 해보게 됩니다. 알아야 될 것이 많은 게임이라고 들어서 유튜브에서 롤 강의를 몇 개 찾아봤지만 이해는 아직 잘 되지 않네요. 된 것을 환영합니다. 아직 날 만날 준비가 안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보니 풀숲에 숨어 있다가 적이 나타나면 왔습니다. 공격을 하던데 AI 대전이기에 당당하게 나서봅니다. 드디어 나타났습니다. AI 대전 미드라인을 가면 항상 저 녀석만 나오더라고요. 실제로 불러보면 어떻게 들릴지 궁금하네.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. 무대 위에서 비틀거릴 일은 없을 거야. 넘어지면 끝이니까. 선빵을 맞아버렸네요. 많이 아프진 않습니다. 한 대만 맞으면 죽을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. 내 목소리로 세상에 귀 기울여봐. 하지만 포탑의 도움을 받아서 멍청한 AI 녀석을 죽여버렸습니다. 이제 이 녀석은 무섭지 않습니다. 하지만 저 챔프를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무섭겠죠. 입문 단계이기에 돈 얼마에 무슨 아이템을 살 수 있는지 아직 잘 모릅니다. 그래서 탭키를 수시로 눌러봐야 알 수 있었어요. 공연은 여기까지. 곧 앙코르 시작할게요. 혼돈 속에서 리듬을 찾아야 하는 법. 유튜브 선생님께서 말해주시기를 CS를 잘 잡는 것이 롤을 잘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. 공연에 와서 내 메시지를 꼭 들어줘. 누구나 자신만의 뮤즈가 있지. 내 또 불리한 상황. 레벨을 분명히 내가 높은데. 너의 무대야. 음악과 함께 전장의 지배자.
미쳐 날뛰고 있습니다. 남의 모습만 좋아하더라. 늘 움직여야. 몇몇 챔프를 해보았지만 세라핀이 저에게 제일 잘 맞았습니다. 리드는 느껴봐. 목격이 띡 좋아. 목소리가 안 나와.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.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. 역시 저 녀석은 이제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. 네 목소리를 들어봐.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아니요, 저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. 전설의 추리. 이거 들려?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전설의 출현. 전장의 지배자. 아니요, 전 전장을 지배한 적이 없습니다. 나조차도. 들어봐. 드디어 마지막 포탑을 뽑겠습니다. 옆에서 튀어나온 흉측한 이 녀석, 하지만 맞짱 떠도 질 것 같지 않기에 두렵지 않습니다. 전설의 출현. 더블킬.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전설의 출현. 전의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. CS랑 챔프가 너무 많아서 서핑의 노안이 저에겐 난장판으로만 보입니다. 업체계를 파괴했습니다. 모탈을 파괴했습니다.
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. 적 챔프를 잡아야겠다는 마음의 조절이 안 돼서 죽어버리고 맙니다. 처형되었습니다.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처형되었습니다. 제압되었습니다. 아직 AI 단계를 하고 있는 노린 문자입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